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수년째 일상적으로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광장 아래 지하철역에서도 4년째 장애인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방국에 걸음을 옮기는 광화문역 한편에 노란 리본이 달린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막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또 불량제를 폐지해달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이 아니라 신체 특성만 보는 등급제가 문제라는 주장. 이 등급제를 고쳐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날이 추워진 요즘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은 큽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기초장애인들이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 하루빨리 이것이 빨리 해결돼서 광화문역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또 다른 농성 천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1년째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의 천막입니다.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지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밤이면 난로로 겨우